매일매일 들려오는 사망 소식이 참담하게 느껴지는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무려 22%나 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라고들 하죠. 그러다 보니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년층이 코로나19의 희생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읽은 뉴스에서는 단순히 노년층 인구가 많은 것뿐 아니라 이탈리아 특유의 가족 구성 형태가 노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가족애가 끈끈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에는 두 세대 혹은 세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또 30세에서 49세 사이 성인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미국은 6.4%, 영국은 5.2%, 프랑스는 1%인데 반해 이탈리아는 23%나 된다고 하네요. 다복하게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모습은 정겹지만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와 또 노년층이 자주 접하게 되면서 코로나19에 노출될 확률은 더욱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강타한 유럽과 이탈리아. 이 회오리가 지나가고 나면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 역시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정당 간 득표율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국민의당 돌풍을 다시 일으켜보겠다며 돌아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고지전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안부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구에서 돌아오셔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시잖아요. 예. 네, 이번 주 일요일 2주가 된다고 하시는데 건강은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예, 아주 건강합니다. 원래 방호복 입고 의료봉사 활동하면 자가격리를 꼭 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정치인 특성상 많은 분들 뵙고 여러 곳 다녀야 되는데 정말 만에 하나 폐가 될지도 몰라서 신중하게 자가격리를 택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대구에서 보름 동안 환자 그리고 의료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적이다 이런 긍정에 또 박수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점이었어요? 그 방호복을 벗을 때였습니다. 아. 사실 처음에 제가 방호복을 입을 때도 긴장은 했습니다만 두 시간 정도 봉사를 하고 나오면 그 방호복 그 겉면이 환자분들과 접촉을 해서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오염될 확률이 방호복을 벗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 방호복을 입고 이제 처음 벗는 순간에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방호복을 벗었는데요. 네. 저는 그때 그 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 수술복 상의가 전부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 그리고 또 그 눈에 있는 가글이 네. 살을 파고들고 네네. 마스크가 이제 코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아마도 제가 탈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나오느라고 주위에 기자분들이 사진 찍는 줄도 사실은 저는 그 당시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이 얼마나 그 고생하고 계신가 그걸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대표님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의료진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또 대표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네. 기억에 남았던 일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네. 그 부부가 동시에 감염됐던 그 이야기입니다. 아, 네. 제가 처음 그 아주머니 환자를 접하고 어디 아프신데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어제부터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증상이 악화되신 줄 알고 그러면 숨 쉴 때 혹시 가슴이 아프거나 그러시진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병원에 입원했던 그 남편이 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 바로 화장을 해서 그 얼굴도 뵐 수도 볼 수도 없고 아이고. 그리고 장례식 참석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떤 말로 또 정말 위로를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분들도 그 환자분들에게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 어쩌면 제가 그걸 현장에서 듣고 그렇게 전해서 얼마나 이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살고 계신가를 국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가슴이 너무너무 지금도 아픕니다. 네, 그 사연을 저도 사실 듣기는 했는데 참 가는 길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마지막 보내는 장소에도 있지 못했다는 그 배우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다. 그걸 또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다라는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아직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도 집단 감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뭐 그 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또 외신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외국에서는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또 의료진으로서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네, 그나마 이 정도나마 관리되고 있는 거는 그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위생 잘 지키고 굉장히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되지만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잘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중국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은 공권력으로 아예 도시를 봉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발적인 시민의식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의료진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은 지금이 막 유럽이라든지 미국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차 확산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뭐 중국발 외국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한 조치를 치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막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예.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는 오늘도 보니까 여러 문자들이 재난 문자들이 오면은 보면 다 유학생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확진자가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그러니까 해외 역 유입 사례 이런 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입니까? 어제 그 감염학회 그 백경란 이사장이 이쪽 전문가입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의료진들이 지금 너무너무 지쳐가고 있고 외국인까지 치료할 정도로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주장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라마다 그 초기 대응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초기 대응이 실패했습니다. 어제까지 9천 명 이상 확진자 그리고 141분 사망자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에 비해서 대만은 아직도 267명의 확진자, 2명의 사망자 정도입니다. 물론 대만도 그 가까운 미래에 그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거. 그다음에 또 그 각 나라마다 의료 시스템 능력이 있는데요. 네. 그 능력을 초과해서 환자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면서 의료 시스템의 능력 내에서 그 환자들을 모두 다 잘 치료해서 사망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는 그 뭐 대만의 사례나 또는 뭐 그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앞으로도 갈 길이 머니까 잘 대응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역유입이라든지 아직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멈춰선 우리 대한민국 시계 이거 재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뭐 경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정부에 제안을 하셨어요. 서민들 대상으로 재난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네,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겠어요? 그 이번 그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지난 2008년에 그때 경제 위기는 그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실물 경제로 옮아가면서 전 세계가 장기간 경제 불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실물 경제 자체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아주 장기간 그리고 더 큰 규모로 불황이 지속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서민, 자영업자, 일용직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선은 살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긴급 구호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니까 현금으로 10만 원 그리고 현물로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4개월 동안 그래서 1인당인가요? 100만 원씩 이제 지급을 하자라는 네. 안인데요. 이게 이제 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서민인 것인지 대충 계산은 2,750만 명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건지 조금 궁금한데요. 예, 지급 대상을 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네네. 특수 형태 근로자, 뭐 플랫폼 노동자, 무상급식 수혜자, 그렇게 다 합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정부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에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가 제안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업군을 따라서 일단은 추정을 해서 한 2,750만 명 정도다라고 산출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구제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좀 구제하기 위해서 뭐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자, 일단은 정치 이야기를 그 조금 돌아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당은 네. 일단 비례 후보만 내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좀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전략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제가 결단. 지난 1월 19일 두 달 전에 귀국했을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용 정치, 중도 정치를 뿌리 내려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정부 여당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고민 끝에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고민 끝에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이다. 지역구를 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당에도 지역구 출마를 네.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그 정부 여당이 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권 표 분산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선거 내내 거기에만 모든 이슈들이 집중되는 것은 실용 정치나 중도 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는데 굉장히 그 힘든 요소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지역구에서 야권의 표가 분산되지 않기 위해서 지역구를 그렇다면은 좀 보존을 시키고 그리고 비례만 내기로 했다 이런 전략적인 선택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비례 투표는 네. 정당 투표는 사표가 없습니다. 네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바로 그대로 다 그 의원수에 반영이 되는 투표입니다. 그렇군요. 중도 정치, 실용 정치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또 유권자들이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중도 정치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네, 조금 설명을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이제 이념을 하나로만 딱 얘기하기는 힘들잖아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뭐 안보 부분도 있고 뭐 사회 이슈에 있어서도 다 진보 보수가 갈리잖아요. 네, 제가 네. 말씀드리는 그 실용 정치, 중도 정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입니다. 거기에 대립되는 개념이 지금 현재의 이념 정치나 진영 정치입니다. 네. 특히 이념이 뭐 쓸데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념이 그 사람들이 보는 그런 넓은 세계관이고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념의 문제는 이념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발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에 가지고 있던 이념을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진보라기보다는 수구 진보이고 그리고 보수라기보다는 수구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진영 정치인데요. 네네. 우리 편은 항상 옳고 상대방은 항상 틀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서로 싸움만 하고 밥그릇 싸움만 만드는 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벗어나서 실제로 어떤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열심히 토론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게 실용 정치의 모습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념에 천착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닥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 방향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네. 사회생활 해보신 분은 모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회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고집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저쪽 부서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자기 옛날 생각만 고집해서는 도저히 민생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싸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 생각이 다른 네. 사람과 대화, 타협, 실행 하는 그 뜻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보면요. 정의당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20%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좀 많이 못 미칩니다. 그에 비해서는 현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당 4년 전에 그 바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여론조사 때도 저희가 아주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3주 정도 후에 실제로 투표에 돌입했을 때 26.7%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만이 그 중도 지지층이나 무당층 지지층 분들이 그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끝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믿을만 하면 그때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다 네네. 보니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그 선거 구호로도 했습니다만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의료봉사 한 것처럼 늘 어려운 상황에 국민들과 함께 현장에 있겠다는 것.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불편하더라도 진실만 이야기하겠다는 것. 그게 언행일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즉 실용정치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호소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중도층이 사실은 마지막에 결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홍보 시간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홍보를 이미 하셨네요. 네, 홍보를 하셔서 네, 세 가지 그 약속을 홍보를 하셨고 자 이제 자가격리 해제되면은 제일 먼저 달리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씨도 미세먼지만 없다면 상당히 좋은데요. 뭐 다음 주부터는 중랑천에 가면은 대표님 뵐 수 있는 거냐는 그런 문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꾸준히 저는 뛰어왔습니다. 네네. 유럽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50km씩 정도씩 뛰었는데요. 어휴. 이번에도 자가격리 끝나면 중랑천에서 만나 뵙는 분들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문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지역구도 비례도 출마를 안 하신 상황인데 2년 후 대선 도전을 준비를 하시기 위한 어떤 빅픽처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시죠. 지금 상황이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제가 출마하지 않은 것은 저 대신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실용 정치를 할 좋은 정치인을 국회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번 총선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총선을 제대로 잘 치러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는 그런 사명감 생각으로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선은 아직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고요? 이번 총선밖에는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은 아직 안철수 대표님의 머리 안에 있지 않다. 그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결국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5,840명이 됐습니다. 중국이 8만 1,000여 명대고요. 네. 이탈리아가 8만 500여 명대거든요. 그러니까 8만 5천 명대니까 훨씬 더 많아진 셈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고 지금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내 사망자도 1,296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지금 19일에 만 명을 처음 넘겼거든요. 네네. 21일에 이제 이틀 만에 2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 이후에 날마다 만 명씩 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1만 7천여 명이 증가하면서 결국 8만 명 선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데가 뉴욕 주입니다. 거의 절반인 3만 7천여 네, 명이 지금 확진자가 뉴욕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도 385명이나 나왔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며칠 새 폭증을 할까? 네. 일단 이제 검사 키트가 보급이 되면서 검사 수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보다 근본적인 건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상당 부분 돼 있었는데 네네. 미국의 보건 의료 체계가 조기에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지적이 훨씬 더 많고요. 네. 중국에서 이렇게 유행을 했으면 미리미리 좀 대비를 했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걸 네.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 광범위한 검사를 제공하지 못해서 얼마나 환자가 많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점, 이것들이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일부 요인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어제 사실은 그 노동부가 일자리 네. 네네. 네, 실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업 그 수당을 신청을 하잖아요. 네네. 그 건수를 보고서는 어느 정도 실업 수자가 늘었냐 봤는데 330만 건 가까이 네,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미국 내 얘긴데요. 네. 3월 셋째 주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 3천 건이 됐습니다. 그 전주에 비해서 12배가 그 그래프를 보니까 완전히 절벽처럼 올라가더라고요. L자처럼 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67년부터 이걸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최고 기록이고요. 2009년에 금융위기가 심각했었잖아요. 네네. 그 직후에 4.9배 규모로 그렇게 많은 정도의 실업수당 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또 희한한 게 증시는 네. 또 네. 올라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괴리가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네. 힘입어서 증시는 좀 올라가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실업 수당은 이렇게 많고요. 지금 더 절망적인 건 6월까지 미국 내 일자리 1,400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미국 경제정책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 조치가 늘어나니까 네. 아무래도 뭐 여러 업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슈퍼 경기 부양 책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420조 원이 지금 마련돼 있는데 이게 실업 수당 지급분으로 12.5%인 우리 돈으로 한 302조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다 될까요? 안 돼. 입니다. 치솟는 실업률을 따라가기에는 정말 역부족이다 이런 네네. 평가가 많고요.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만으로 일자리 손실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에 미국 실업률이 30%에 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대공황 때 미국 실업률이 25%였거든요. 그런데 30%까지도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대공황 때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JP모건이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일주일 만에 11%포인트 더 낮춰서 마이너스 25%로 조정을 했습니다. 뭐. 마이너스도 마이너스인데 네. 와, 마이너스 뭐 2.5가 아니라 25%로 25%. 조정을 한 거니까요.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뭔가 좀 겁이 나는 상황이기도 네네. 한데 이게 딱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근데도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불타는 거 보면은 네.
아, 이거 괜찮은 건가 싶다가도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단 여러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표가 그렇죠. 네. 엇갈리면서 네,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 G20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네. 열어서 이게 처음 있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다 만나서 회의를 할지 네네. 이렇게 뭐 모니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러니까요. 네. 저분들을 한꺼번에 텔레비전으로 볼 수가 있었다니. 그래서 이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네. 결의를 내놨고요. 과감한 재정정책을 계속 펴가겠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 일자리 유지, 소득 보전, 글로벌 공급망 붕괴, 최소화 이런 것들을 공동 대응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장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네. 여기 알사우드 국왕이 백신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함께 책임을 지자 이렇게 또 강조를 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각자 정상들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씩 미묘한 그런 입장차가 예, 보였는데요. 상황이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는 공동의 적이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책임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염병 피해국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이렇게 자기 나라 입장에 따른 그렇죠. 지금 서방에서 예. 지금 러시아 경제제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네.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꿈들을 꾸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아베 총리 부인이 네. 또 뭔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일본도 네.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과 벚꽃놀이를 즐겼다. 네. 보면 이 아베 총리 부인이 연예인들을 좀 좋아해요. 그렇죠. 드라마도 좋아하고 네네네. 뭐 그런 걸 유명했었잖아요. 지금 도쿄가 벚꽃이 한창입니다. 아, 그래서 정말 그렇죠. 축제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도쿄도에서 오늘만도 오늘 4시까지만 해도 40명이 넘는 환자가 지금 사흘 연속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도쿄도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도쿄도의 코로나19 대책본부가 주말에 외출을 자제해달라라고 하면서 시내 이제 유명한 그 벚꽃놀이가 유명한 공원에서 인파가 몰리지 않게 일부 구간의 통행을 막겠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이제 대책을 강구하겠다 도쿄도는 이런 입장인데 아베 총리 부인인 아케 여사가 최근 도쿄에서 모델, 아이돌 등 13명의 연예 관계자들하고 벚꽃놀이를 즐기며 사진을 찍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이케 유리쿠 지사가 23일에 일찌감치 각종 행사나 외출 자제를 많이 요청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행동이었는가? 또 총리 부인이니까요. 아니죠. 그건 뭘 적절한 행동이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아니죠. 언론들은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총리 부인이 일본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베 총리가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기념 촬영을 한 건 맞는데 네. 실내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가진 거지 지금 꽃놀이 같은 연회를 공원에서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해명이냐 이러면서 이 논란이 또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라고 아베 네. 네, 맞아요. 네, 아베 총리 몇 년 부인, 됐는데 네, 네. 부인의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원이 이제 총리와의 연주를 이용해서 뭐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 맞아요. 이런 스캔들이 네. 있었는데 그때 오사카의 긴키 재무국의 한 직원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문서를 하나 남겼는데 상사로부터 문서를 고쳐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최근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지금 아베 총리 부부에 대한 여론이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아케 여사가 또 벚꽃놀이 사진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여러모로 지금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이럴 때 참 눈치, 네. 눈치란 것이 필요한데. 네,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이 지금 외국인의 입국을 강력히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을 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뭐 비자도 안 주고 이러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입국을 사실상 다 막는 그런 조치를 한 건데요. 역유입을 막겠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교부랑 이민관리국이 어젯밤 11시에 갑자기 전격 공지를 내놓은 거예요. 아, 그 좀 시간 좀 두고 알려주지. 그렇게 그러니까요. 전격적으로 알려주면 어떡해요. 지금 유효한 중국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됐고요. 그래요? 네, 거류 허가를 가지고 계신 외국인도 입국이 다 막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정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그러니까 0시부터 시행이 바로 들어가는 건데 어젯밤 11시에 발표
발표를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겨우 만 하루 전에 발표가 되니까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우리나라 교민이라든가 기업인 또 유학생들이 지금 중국 밖에 잠깐 나와 계셨을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지금 그러네요. 굉장히 어려워진 네.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 상황을 뒀어요. 외교, 공무, 예우비자, 국제승무원, 선원에게 발급되는 C비자가 있는데 이거는 허용이 되고요. 경제무역, 과학기술활동, 기타 인도주의적인 사유로 입국을 희망하면 새로 비자를 신청하면 이건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일부터는 모든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 중국 노선을 딱 하나만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횟수도 한 주에 한 번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마저도 승객은 정원의 75%만 태울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지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지 말란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중국은 일단 해명을 설명을 네. 하는 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임시 조치다. 14일부터 중국 신규 확진자 중에 영 유입된 수가 두 자릿수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코로나19 초기에 네. 중국인 입국 제한을 하니까 다 과잉 조치라면서 굉장히 좀 비판을 그렇죠. 많이 중국 당국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외국인 입국을 막는 게 맞느냐, 이중적인 행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원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만 함께합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유니움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총선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 일단 이번 주 국정 지지율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예, 우선 리얼미터 조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TBS 의뢰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8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응답률 5.3%,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3월 4주차 국정수행 평가가 3.2%포인트 오른 52.5%. 오. 그리고 부정평가는 3.8%포인트 내려간 44.1%. 네네. 이 수치는 리얼미터 기준하면 2019년 8월 첫째 주 이후에 33주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는 수치였고요. 오늘 한국갤럽에서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했고 응답률은 14%,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사 시민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도 6%포인트나 오른 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55%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39%로 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하면은 2018년 11월 첫째 주 조사에서 55%를 보인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도 30%대로 내려간 건 굉장히 오래간만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주초에 문화일보 엠브레인 조사 네네. 그리고 데일리한 RN서치 조사에서 이미 50%를 넘어섰었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에서 목요일자로 발표한 결과 또 갤럽이 오늘 발표한 결과 모두 다 50% 초중반으로 나타나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반색을 하고 있고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평가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아무래도 물론 이제 아직까지 집단 감염 확진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굉장히 큰 고비는 넘긴 것 같고 네. 그리고 여러모로 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대응을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게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네. 사실 정당 지지율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정당 나왔나요? 지지율도 리얼미터 기준하면 이제 민주당이 2.9% 포인트 오른 45%, 네. 미래통합당 3.8% 포인트 하락한 29.8%, 정의당 4.7%, 국민의당 3.6%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관심의 대상은 이제 비례대표 정당 그렇죠. 그렇죠? 이번 주부터 TBS 리얼미터 조사가 열린민주당을 포함시켜서 사실 지난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 정당으로 묶어서 조사했는데 불리한 셈이죠. 그래서 더불어시민당 28.9%가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28% 거의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첫 조사에서 11.6%로 나타났고요. 오. 정의당이 5.4, 국민의당이 4.9, 네, 친박신당, 민생당, 자유공화당은
2%대로 나타났는데 연합뉴스에서 저희 조사를 가지고 네. 의석 예측을 했는데요. 네네. 시뮬레이션 한 거죠. 더불어시민당이 16석, 미래한국당 16석 거의 같습니다. 네. 그다음 열린민주당이 아까 11.6%라고 했는데 7석, 정의당이 3석, 국민의당 3석, 친박신당 1석, 민생당도 0 내지 1석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조금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더불어시민당하고 그리고 열린민주당 표가 갈리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총선 끝난 다음에 합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이제 민주당 계열의 두 개의 비례정당이 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선택지가 하나만 있던 곳에서 두 개의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민주당 계열 정당 이외의 비례정당으로 분산되는 게 줄어드는 효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의당 등 이제 그런 수혜를 받았던 비중이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정당을 자기네 가족 정당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네. 이제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이제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다만, 자매 정당, 네. 형매 정 형제했는데 이제 가족이 되어 버려. 요즘에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죠. 민주가족, 미래 가족. 다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있어요. 국민들 문제들이 뭐냐하면 열린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을 할 경우에 네. 그러면 이것이 비례 의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상쇄시킨 건 낮추는 효과는 다른 정당이 아니라 더불어 시민당의 그 비례 득표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파견한 이제 비례 후보들 11번부터 배정이 돼 있는데 그 후보들이 이제 거의 당선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합당을 되고 복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의원들이 그러면은 총선 저 개원 전에 이렇게 이제 제1당이 어딘지 하면서 뭐 원 구성 논의를 할 텐데 그런 이제 미래 한국당에서는 100% 그렇죠. 미래 통합당으로 복귀를 하지만 더불어시민당에서는 그 의원들 민주당에서 파견한 의원들이 복귀가 안 되면서 1당에서 적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공모제로 후보를 받은 네네.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 3번부터 네. 그럴 경우에는 그 경우로 아마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그런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합쳤을 때 의석을 제1당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여당한테는 중요하니까 아마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선거 지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고 있는 역시 비례정당인 거죠. 네. 위성정당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선거가 민주가족 대 미래가족의 대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은 또 아까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이택수 대표께서 분석해드렸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0석 내지 1석. 그러니까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원래 그 이전에 그런 조그만 정당들을 위해서 마련한 거잖아요.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번 선거가 민주가족과 미래가족 간의 싸움이라니 한판 대결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을 왜 바꿨는지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주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약속을 어기고 이제 법을 만드는 집단이 법 개정의 취지를 이제 훼손한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 선거 네. 치러지는데 민주당 계열의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는 서로 이제 득표를 올리고 의석을 더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정당 간에 네. 다소간 이제 갈등 내지 뭐 이렇게 논쟁 또는 지지층 간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가지는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에 결집하지 않고 열린민주당 쪽으로 왜 가느냐. 따지고 보면 한 가족이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더 일체감을 가지게끔 만드는 정당은 열린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봤을 때는 더 익숙한 인물들이 많아요. 논란은 있다고 할지라도 뭐 조국 수호당, 뭐 친문당 이런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비서관, 전 비서관 그리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딱 듣는 순간 민주당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을 하게끔 뭔가 좀 더 민주당 정책성에 가까운 그렇죠.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그렇죠. 정당. 그런 네. 반면에 더불어 시민당의 구성원들은
낯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더 크게 파열을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민주가족이 오히려 더 외연을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상의 비례정당이 두 개면 근데 이게 원래 총량은 변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사실 나누어 갈 수밖에 없고 약간의 변화는 네.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 변화가 외연이 확대되는 부분이 어디의 표가 이게 쌀떡 효과? 쌀떡 효과. 네. 이게 또 좀 그 허가는 네. 받아야 되니까 윤영센터장이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점점 위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열린민주당이 이제 초반에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이름 효과, 네이밍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글자는 같은데 시민당이라는 글자 때문에 열린민주당보다는 덜 민주당스럽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이제 네임드가 있죠. 많은 네. 유명한 전현직 의원들이 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초반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첨언할 것은 열린민주당이 ARS 조사에서는 10%를 넘고요. 네.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10%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샤이 진보가 이제 일부 있다라는 거죠. 조국 사태 때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지만 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들이 그래서 열린민주당을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지지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ARS 조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말을 못해? 지지한다고 왜 말을 못해?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태수 대표께서 약간 샤이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38% 뭐 40% 정도 네. 되는데 예,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40% 되거든요. 그래서 위성 정당이 두 개 되면서 이 흘러갈 수 있는 소수 정당으로 흘러갈 수 있는 지지율을 거의 다 주워 담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중에 의석 송선이 끝난 다음에 네. 원 구성할 때는 유리한 구도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은 그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빼놓지 말고 지역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지금 뭐 도대체 누가 되는 거야 하고 왔다 갔다 막 뒤집었다 엎었다 했던 네. 인천 연수을 민경우 후보 결국 후보가 됐어요. 네. 네.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그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경우 후보 결국 될 거면은 상당히 거기서는 지지도가 높은가 봐요. 우리가 이번 선거를 이해할 때는 진영 간 대결 구도잖아요. 네.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가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 성향이 강하냐. 연수는 서울로 치면은 강남 3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보수 정향 정당의 성향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경우 후보의 논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다소 강세 이런 결과는 뭐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또 한편으로는 진영 간 대결 구도라는 게 1대1 구도가 만들어져야 팽팽해지는데 네. 지금 이 지역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있지만 그래도 정통 관료 출신이에요. 네. 직전까지 또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했기 때문에 인천 바닥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있냐면 정의당의 이정미 전 대표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진보표가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현재의 지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단일화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정의당이 싫다 그러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정의당은요. 지금 굉장히 상처 입은 모양인데. 쉽게 얘기하면 삐침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게 쉽게 이 화난 정서가 돌아오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 인천 연수울이라는 지역은 많이 아시는 이제 송도 국제도시가 있는 네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수울에 구도심도 있고 이제 송도 국제도시 이제 신도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송도 같은 경우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 나름 이제 부유한 동네이거든요. 고가 아파트들도 네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지역이 젊은 층이 많지만 그러면 진보적 성향이 좀 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민 후보는 오히려 이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는 조사 결과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좀 그런 표심이 또 영향을 보수 후보에게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이요. 네. 인천 전문가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난 2016년도 선거 때도 민경욱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7%포인트 앞섰는데 그때 국민의당 후보가 18.5%나 가져갔어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 민경욱 후보가 득표한 게 한 44% 정도 네네. 득표했는데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비슷하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요. 네. 나머지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정미 정의당 후보의 경우에는 또 당시에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는 이제 조금 작은 반면에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보다는 정의당이 많이 가져가고 있어서 일단은 민주당 정의당 두 후보의 지지율 합치면은 민경 후보를 앞섭니다. 그런데 네. 이 나누어진 상태로 이 선거가 치러지면 필패죠. 그래서 필패. 이 필패인 상황을 끝까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양보할 것이냐 네. 아니면 전략적 선택을 유도할 것이냐 이 부분이 연수을 외에 또 다른 그 고향갑 심상정 네네네. 대표가 있는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그 비례 위성 정당을 두 개가 생기는 바람에 좀 정의당한테는 좀 미안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그래서 연수는 드릴게 뭐 이런 상황이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네. 당대당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상태죠. 아, 그 정도로 심각하군요. 심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도 한번 가볼게요. 지금 종로는 여전히 이낙연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 조사들을 제가 몇 개 봤고요. 지금 또 관심 있는 지역구들이 있잖아요. 광진을이라든지 그렇죠. 동작을이라든지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강남에 지금 이제 태용호 전 공사가 공천이 됐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강남 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이 태용호 공사가 맞을 것인가? 뭔가 이것도 사실은 유권자하고 후보 사이 케미가 좀 맞아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강남 같은 경우는 네. 지난 20대 총선 때 김성건 후보가 당시 이종구 후보 네. 강남갑 의원이죠. 당시 9% 포인트 격차로 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 선거나 그 전전 선거에서는 게임이 안 되게 졌어요. 그 더블 스코어나 아니면 트리플 스코어로 네네. 이제 졌는데 아무튼 20대 총선에는 한 자릿수로 격차를 줄였다는 데 의미가 있었고 지난 지방선거 때 강남구청장 선거 때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6%포인트 격차를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만약에 김성곤 후보가 패배해도 한 자리 숫자 이겨도 아주 박빙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합류하기 전에 사실 태용호 후보, 태국민 후보한테 태국민, 네. 사실 조금 상처를 냈죠. 그렇죠. 뭐 국가적 망신이다라든지 뭐 공천을 이벤트화한 것이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태용호 후보는 나는 뇌물수수로 실형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서로 공방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충격 때문에 당시보다는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강남갑도 과거에 비해서는 강남을 뭐 다른 지역처럼 꽤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박빙의 승부가 생각보다 격전지가 될 것이다. 네, 네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동작을은 어떤가요? 동작을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야당에 네. 나경원 후보가 네네.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그리고 여당의 도전자로는 이제 이수진 전 판사가 예, 나섰는데 지금 많은 이제 사람들이 결과를 이제 나온 조사 결과들을 보면 약간 뭐 팽팽한 접전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이수진 전 판사, 이수진 후보가 더 앞서는 결과들이 네.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이 뭐 중량감 있는 인사를 네. 앞서는 결과 나와서 다들 이제 놀란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네. 이제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든지 누구를 뽑겠습니까 하면은 이수진 전 판사가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종종 나오는데 누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여전히 나경원 의원이 앞서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제 그 지역에 원래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이 네.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때는 원래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 사람들이 정치적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 어떤 정치적 성향이 또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돼서 물어봤을 때 질문을 네. 받았을 때 우리 지역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쨌든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니까 뭐 정치 신인이 왔다고 하는데 되겠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어서 다만 이런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당선 가능성이 사실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봤을 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 이렇게 이제 신임
신진이 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을 보고 그 후보의 유명 무명을 떠나서 지지를 보내는 현상들이 최근에 좀 많이 확인이 네네. 되고 있고요. 정당 그러니까 정당 일체감 투표. 또는 정당 네. 충성도가 강화되는 것이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사실은 약간 이제 어떤 원내대표로 하면서 사실은 약간 뭐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상당히 개혁성도 함께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당에서 어쨌든 여당에 대한 여권에 대한 투쟁을 이끌다 보니까 보수 색채가 좀 강화되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지지 확장에 약간 제약을 네. 두는 부분 남은 기간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지가 아마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또 다 돼갖고 오늘 조금 길게 했는데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세 분께 여쭤볼게요. 자 이번에 가장 주목하는 서울 지역구는 어디신지 하나씩만 좀 대주세요. 어디세요? 저는 구로을을 보고 있어요. 구로을. 네. 윤건영 네네. 전 국정상황실장과 김용태 네, 이웃 지역구에서 이제 넘어온 셈인데.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은 종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총선과 대선 네. 사실을 미리 이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정치적 역학 관계 이런 부분까지 볼 수 있어서 식상합니다. 종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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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상호 이성은 대결. 이번에는 누가 이길지 여섯 번째 리턴 매치죠. 그러니까요. 네. 오, 그렇군요. 생각 못 하고 있었어요. 네, 관전자 입장에서는 재밌는데 이 두 분 네. 속을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또 너냐 뭐 약간 네. 이런 거. 저 한 번만 다시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네. 저는요 이브닝 쇼 진행하십시오. 아 저랑 대결하시겠다고 지금? 아니요, 제일 관심 있습니다. 진행자 이브닝. 자리를 놓고 이브닝 쇼. 아니 무슨 말씀? 아 그렇군요. 다음 주부터 누구로 들어오려고요? 서울에 의외로 여론조사가 네.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심 지역구들이 예. 많아요. 정청래 의원 지역구도 관심이 있을 텐데 또 권영세 전 의원이 용산. 관심이 갈 만한 또 이준석 최고위원 계속 도전하는데 이번에 그렇죠. 또 의원이 될지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19에 너무 이게 묻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너무 묻혔어요. 네. 지금이라도 조금 총선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과 함께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변북로를 따라오다 보니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더군요. 옆 아파트 단지의 벚꽃도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툼한 외투도 더 이상 입지 않고 있고 좀 덥다라고 느껴진 순간도 있었네요.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움츠러든 시간에도 봄은 기어이 이렇게 우리 옆에 왔습니다. 다가온 봄 기운 좀 느끼시고 또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신 분들은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빌면서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띄워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